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제가 지금 G815 카메라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그 G815의 손떨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펌웨어가 나왔더라고요. 자, 손떨방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외국 유튜브에서 한 달? 몇 주 전부터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손떨방이, 패닝을 할 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달라붙는 느낌, 약간 끈적한 느낌. 가다가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패닝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파나소닉이 금세 그거를 해결했다는 펌웨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된 카메라를 갖고 있으니까, 그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한번 이 그 패닝 현상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전에 상태이고요. 한번 일단 우에서 좌로 패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좌에서 우나 위아래 패닝보다도 대각선으로 패닝할 때 약간 달라붙는 느낌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럼 한번 대각선으로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로도 한번 패닝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패닝을 한번 수행을 해봤고요. 이제 펌웨어를 1.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다 받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메모리 카드에다가 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빈 메모리 카드에다가 그 제가 영상 그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텐데, 그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G85용 펌웨어를 받으시고요. 그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 파일을 이 메모리 카드에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루트 디렉토리에 넣으신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카메라에 집어넣고 전원을 켭니다. 자, 전원을 키면 이거 실행하시기 전에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 배터리가 나가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키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 리콰이어스, 꽉 찬 배터리를 넣으세요. 배터리가 꽉 차 있지가 않네요. 배터리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교체하고 왔고요. 재생 버튼 눌러볼게요. 재생 버튼 누르면, 자, 버전업을 실행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yes를 누르면 되겠죠. yes. 된 건가요? 두 번 눌러야 되네, 터치니까. 자, 바디에 있는 뭐 이것저것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셔야 되죠,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실시간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오, 꺼졌다. 30초?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지금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어가서 어디가 한번 있을까? 버전 디스플레이. 자, 바디 펌웨어가 지금 1.1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자, 그럼 나가서 한번 아까 찍었던 동일한 장면을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패닝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나왔고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패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부터 할게요. 좌우 패닝이었고요. 대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상하. 자, 업데이트된 펌웨어로 패닝을 한번 실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일단 PC로 옮겨서 좀 더 큰 화면으로 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일단 그 작은 화면에서 보아도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로 옮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큰 화면에서 보니까 확실히 1.1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에 패닝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영상을 같이 편집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지금까지 파나소닉에서 내놓은 G85의 새로운 펌웨어가 G85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패닝샷에서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과연 해결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살펴본 결과 확실히 1.1 펌웨어가 패닝샷에서 손돌방이 작동했을 때 이상하게 작동하던 것을 많이 해결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G85를 영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 돈을 주고 구입한 저로서는 상당히 안심이 되는 일이고요. 파나소닉이 문제를 재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했다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끝.